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제 육자께서 왜 육자신지 아세요? 저시 여성께서 육자신. 네, 제가 첫 곡으로 여러분과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. 저 불 좀 주세요. 자리요, 정의. 있게끔 열심히 한번 부려볼게요. 두 번째 곡으로 우리 안산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득 담아서 열정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. 준비되신 곡 주세요. 출발해!
그래요? 못해요? 아, 그래요? 나는 잘했어요! 오빠 마음에 맞았구나, 이 노래가. 아까 진지게 이렇게 부를걸. 저도 오빠가 마음에 들어요, 이제. 아까까지는 안 들었어. 진짜. 나는 거짓말을 못해. 우리 언제 최고였어? 여기서 뭐 최고인 사람 누군지 아세요? 잘 배우고 못 배우고 필요 없네. 박수 잘 치고, 항상 잘 질러주신 분이 최고네. 그래도 열심히 하지요? 저희가 이제 오늘 이튿날 때인데, 저는 이번 주 8일까지 해요. 8일까지 한식 하고, 이제 저희가 다음에 또 내년에 또 불러주시면, 우리 안산 시민을 위해서 또 열심히 저희 단원들이 와서 열심히 해드릴 거예요. 일단, 지금은 이제 제가 노래를 막 빡시게 불러가지고, 사람들을 삐끼를 해야 돼요, 삐끼. 그래야 또 저 뒤에도 쟁쟁하신 우리 또 선배님들이 또 기다려 계시거든요. 그분들이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, 진짜. 디스코 삼바! 역시 박식하신 분이고 높은 학교 나오셨죠 저분은. 그래.
지금 뺑이 치여. 세 번째 보트네. 물 마셔도 되겠죠? 사랑과 사랑 이 두 자만 들으면 진짜 참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. 근데 오늘은 다들 어저께 너무 늦게까지 집구석에서 지금 안 나온 이유가 그 이유인 것 같아. 어제 허망하게 사람 많았거든요. 아주 미어 터져가지고 앉을 자리 못 잡아. 어제 욕받는가 오늘은 그래 다들 띄엄띄엄 천천히 오시네.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. 보니까 점심 드시고 다 배가 부르니까 한숨 씩 때리고 그리고 좀 서늘해 좀
친구들이 하는 말은 안 하네.